안녕하세요. 골프다이제스트 TV 영상 인터뷰. 오늘은 정말 한국에 떠오르는 별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스타가 된 한국 LPGA의 대들보 백규정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죠? 네, 좋아요. 지금까지 골프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한한은행 챔피언십 우승했을 때 맞나요? 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최근에 우승한 거니까 또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승했고 또 가장 큰 우승을 준 중에 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상황이 많을 텐데 네. 일단 제 기준으로 그냥 물어볼게요. 네. 네. 어릴 때 네. 골프 클럽을 처음 잡았을 때 네. 꿈이 뭐였어요? 꿈이요? 그때는 골프 선수라고는 아는 선수가 박세리 프로님이랑 타이거즈밖에 없었거든요. 아, 몇 년도죠? 2002년도. 아, 2002년도면은 박세리 선수, 타이거 우즈 선수 한참 네. 미국에서 활동할 때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계 1등 여자 타이거 우즈 뭐. 아, 그 당시에 여자 선수로 이제 애니카 소렌스탐이 세계 랭킹 네. 1위 정도 됐었는데 네. 그냥 여자 타이거 우즈가 되고 네. 싶다. 아, 그럼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골프를 해왔고 네. 이제 올해 정말 잘했잖아요. 네. 올해 이렇게 많은 선수를 챙기면서. 그 꿈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추가된 꿈이 있거나 있을까요? 일단 골프로서의 목표는 항상 저는 목표는 크게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크게 설정해놓고 좀 거기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멋있다. 일단 네. 골프에 대한 목표는 여전히 세계 1등이고요. 또 다른 이제 골프 외의 목표는 뭐 학교를 열심히 다닌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인생의 종합적인 목표는 그냥 제가 행복하게 골프할 수 있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골프 그리고 세계 랭킹 1위. 네. 자, 그럼 일단 세계 랭킹 1위가 되려면 현재 인비 언니를 이겨야 돼요. 괜찮아요? 인비 언니요? 네. 저도 아직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넘어설 수 없는 벽이지만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솔직하게 네. 나는 박인비를 이길 수 있다. 저요? 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만큼 대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백규정 박인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아,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꿈을 얘기를 네. 했고 이제 행복하게 골프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그러면 본인은 골프를 해서 행복하다 맞나요? 정말 골프를 했을 때 불행하다고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정말 힘들거나 안 될 때는 힘들다 하지만은 제가 정말 잘 했을 때 그때 오는 즐거움이라든가 행복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자꾸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힘든 거를 좀 버티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공식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노력한 만큼 분명한 대가가 오고 그 대가로 인해서 나 백규정은 행복하다. 그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그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아, 노력한 그래요? 만큼 대가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장 올 수도 있고 나중에 늦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는 만큼 이때까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던 만큼 바로바로 그렇게 좀 결과가 있었던 편이에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약간 그 중간에 구속수사가 네. 있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백규정 선수의 그런 모습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표현하고 네. 또 본인이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격이 좋은데 저는 골프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네. 또다시 그렇게 대처를 할 것 같아요? 저요? 그러니까 뭐 플레이하던 도중에 뭐 인상을 찌푸리다든가 그런 거는 제가 확실히 잘못한 부분이고 점점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요. 다른 뭐 외부적인 거는 또다시 그런 때가 와도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SBS 골프 해설위원으로 많은 네. 선수들의 스윙을 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선수 중에서 백규정 선수의 스윙이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본인의 스윙을 본인 스스로가 채점을 한다면? 채점한다면? 예. 한 80점? 80점? 네. 부족한 20점은 뭐예요? 부족한 20점은 이게 또 항상 자신만 아는 그런 고질병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고칠 때도 금방 고쳐지는데 또 그런 문제들이 금방 다시 오니까 그런 문제가 한 2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멘탈 문제는? 멘탈이랑 아니고 네. 연습량의 문제가 아닐까요? 아, 근데 본인은 학교도 잘 다니고 싶고 네. 골프도 잘하고 싶고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백규정 선수들의 후배 선수들에게 굉장히 네.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골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팬들이 정말 궁금한 걸 거예요. 네. 이제 미국을 가게 됐잖아요. 네. 어린 나이에, 네. 뭐 젊은 나이에 미국을 가게 됐는데 내년 미국에 가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울 수 없겠지만 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소위 말해서 포부를 한번 네. 우리 독자분들에게 얘기를 하자면 멋있게 한번 마지막으로 포부를 얘기해 보시죠. 일단 제가 내년에 가서 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목표는 크게 뭐 세계 1등 올림픽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렇구나. 예. 네. 또 저희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항상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선수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선수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진짜 많이 지켜봐 주시고 더 좋은 선수 되도록 열심히 할 거예요. 백규정 선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노력하는 백규정 선수 올해 또 내년 그리고 앞으로 쭉 미국, 한국 어디서든지 좀 응원을 해주시고요. 오늘 백규정 선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날에 네. 정말 밝은 미래만 있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